times. 네, 빨간색 기타만 보면 에피폰부터 생각납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에피폰. 네, 에피폰 레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에피폰만 딱 생각하면은 그런 떠오르는 빨간색. 네. 근데 이게 에피폰 레드가 맞긴 맞는데 이 색상이 에피폰 하면 떠오르는 색상이지만 에피폰 하면 떠오르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디자인도 최근 처음 보겠죠. 너무너무 특이한 디자인이죠. 보통 에피폰 하면 떠오르는 디자인은 세미할로우 라인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카지노라든가 쉐라톤 뭐 등등 뭐 닷 뭐 이런 류의 기타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 디자인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컬렉션 디자이너 컬렉션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이번에 처음 출시된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고 네. 알고 보면은 굉장히 유서 깊은 네, 58년도에 처음 출시된 역사와 전통의 디자인이다. 여기만 보면 PRS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PRS가 보면. 좀 떠오르고요. PRS 이게 분들도 이거 참고를 좀 했긴 했나 봐요. 50년대 후반에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네, 충분히 참고할 네, 만한 시기적으로 80년대 기타니까 말이 되죠. 훨씬 되죠. 네. 이게 그리고 약간 그 SG 같은 경우에도 되게 대칭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약간 비대칭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완전한 대칭입니다. 그래서 혼의 길이와 크기가 똑같고요. 완전한 대칭이라서 비대칭처럼 보여요. 그죠? 아, 그러게요. 뒤에서 보면 대칭으로 보이는데 네, 앞에서 보면 이상하게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네, 이쪽이 좀 더 커야 똑같아 보이는데 똑같으니까 얘가 커 보이네. 그렇습니다. 뭐 애청자님들한테도 보여드릴까. 뒤로 보면 똑같은데 앞에서 보면 얘가 좀 더 커 예. 보이는 것과 이상하죠. 이쪽에 뭐가 많이 달려 있어서 예, 그런가 봐. 예.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에피폰의 첫 솔리드 기타인 그 더블 픽업이 장착된 크레스트우드와 그리고 픽업이 하나만 장착된 코로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아 코로넷이 있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코로넷은 이 디자이너 컬렉션에 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저희가 아직 입고가 안 돼갖고 오늘은 준비가 안 돼 있고 다음번에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출시된 게 바로 이 윌셔입니다. 오. 크레스트우드는 지난 시간에 이제 프로 미니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윌셔 P90 같은 경우에는 P90이 윌셔 P90이기 때문에 P90이 달려있죠. 그래서 사운드는 차이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미니 험버커와 이번 시간에 P90 그 정도의 딱 관전 포인트를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크레스트우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사운드 비교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672,000원인데 552,000원으로 아예 뭐 이거는 지난 시간에는 야 역시 싸다 이랬는데 이번 시간에는 야 이렇게 싸도 돼? 라는 정도의 얘들은 느낌으로 좀 착실한 기업이에요 얘가. 네. 조금 들어가면 싸게 받아. 그렇죠. 재료값 조금 들어가면 싸게 받아. 재료값 맞아요. 네. 근수도 덜 나가고요. 가벼울수록 싸게 받은 기타. 네. 근수대로 파는 네. 기타. 좋습니다. 팬더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팬더는 뭐 가벼울수록 비싸요. 네. 그렇게 보면 깁스는 착한 건가 나쁜 건가 무거울수록 비싼데 무거울수록, 너무 비싸 무거울수록 너무 무진세가 붙는 거야 뭐야 4kg 넘어가면 진짜 따불이야. 비싸고 그렇습니다. 자 윌셔 P90 552,000원 스펙 살펴볼게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96.5cm 무게 2.83으로 정말 가볍습니다. 네. 근수 때문에 싼 기타. 두께는 34+2mm 12프레트 뚜레는 79mm입니다 오, 역시나 좋네요. 되게 두툼한 연주감 보실 수 있고요. 바디 마호가니 넥은 마호가니 미디엄 C쉐입 넥 에피폰 디럭스 헤드머신 아이보리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라프트에게 누본 너트 43mm 너비고요. 인디언 오럴 지판에 305mm 지평공률 반지름 628mm 스케일에 22 오호. 미디엄 전부 프렛 에피폰에 에피폰 프로 P90 소파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CTS 포텐셔미터와 3웨이 픽업 셀렉터 락톤 튜너매틱 락톤 스타퍼 텔피스. 오호. 이게 지난 시간에는 그 트레모톤에다가 뭐 인디언 로럴 인서트 그게 뭐 10만 원쯤 하나 봐요. 네. 그런 복잡한 스펙 없이 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팬더 트윈 리버브고요. 오, 이 피구공 소리 나네요. 부들부들하게. 마샬
자, 팬더의 듀얼리스트. 레드락 지난 시간에 비해 심플한 사운드. 예, 네, 레드락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개인이 참 안 먹네요. 피곤이라 역시 예, 어쩔 수 없죠. 먹어요. 네. 한계가 있네요. 네, 좀 확실히 덜 먹긴 하네요. 네, 미니언버크보다. 어우, 프리앰프 반인데. 짧아. 메이킹을 한번 해보죠. 뭐 피구공이다 보니까 네,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네. 이거를 가운데 놓고 어우 이 매력으로 치는 거죠. 아 이거 편한 거죠. 네. 네. 어, 빈티지합니다. 아주 적은 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뽑아낼 수 네. 있습니다만 확실히 험버커 계열보다는 조금 심플하고 단순하다라고 봐야 좀 많이 모자라요. 네. 자 마샬이고요. 아무리 세게 쳐도 볼륨이 안 올라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예, 아, 팬더부터 시작할게요. 신난다. 이거 이렇게 신나지? 그렇습니다. 피구공하고 확실히 지난 시간에 이제 미니 험버커하고 비교 시연해보는 네.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 봤고요. 반주는 역시 작곡가가 해야 돼. 네. 피구 네, 피구공과 성격 파탄 작곡가가 해야 돼. 성격 파탄 작곡가. 이거 반주를 해야지. 이게 팍팍 어택이 있어. 좋네요. 네. 똑바로 차! 이런 느낌. 네. 네. 피구공과 S90의 네. 조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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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0.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네, 빈티지한 즐거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빈티지한 즐거움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잘생겨서 연기력이 저평가된 배우 이렇게 네.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약간 그런 주연급의 느낌은 아니고 약간 되게 연기 잘하는 조연급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순돌이 아버지 같은 약방의 감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쿼드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총점이 합계 평균이 76.5가 나왔거든요. 과연 얼만큼 쫓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2,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네, 총점은 73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2, 가성비 18, 편의성 14, 디자인 17 해서 총점 71점. 평균 점수는 72점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4.5가 떨어졌는데 지금 이 떨어진 양상을 보면은 사운드에서 살짝 내려갔고요. 네. 1, 2점씩 내려갔고 가성비는 그대로입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싸니까. 너무 싸니까. 50만원이니까. 그 다음에 편의성도 아무래도 어떤 뭐 범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고요. 조금 내려갔고요. 디자인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거의 만점을 이거 어떤 그냥 바디 형태뿐만이 아니고 색상에다가 이쪽 브릿지 쪽에다가 인레이에다가 좀 더 그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내려간 결과 평균 72점. 우리도 이제 쌍키타는 좀 조금 주고 근수로 좀 스쿼드 좀 여기다가 근수. 무게 점수 스쿼드가 나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오늘 72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솔리드는 아니고요. 오랜만에 뭐 에피폰 한 김에 하나 더 하도록 예뻐? 하겠습니다. 네. 쉐라톤 스텔스입니다. 오. 에밀리 울프 시그니처 기타. 뭐가 스텔스일까요? 안 보이나 기타가? 아, 그러게요. 그 스텔스 같긴 하다 색깔이. 한, 그렇죠. 네. 약간 무광에다가. 안 보여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텔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